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일부 정치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투자자들은 수익 250만 원의 추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2년 거래 수익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첫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세 기준과 시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을 불러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기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가상자산 종류나 거래 특성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상정해서 이 자산 가격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가상자산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 특성과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이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 기준 완화 법안을 포함해서 관련 발의가 올해 총 3차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정부와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